오늘은 주말 아침을 맞아서 오늘 일요일 아침을 산책.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 여기 골프 치는 곳. 지금 몇 시야? 알았어. 나이스. 하늘. 다리 있어. 다리? 무슨 다리? 어? 오. 오우. She surprised me. 예쁘다. 와. 방금 누가 소리 질렀는데 집에서. 무서워. Just go. 이렇게. 와우. 저 위에는 Interstate. 고속도로. 이거 고속도로야. Interstate.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 물이 거의 없는데? 어디서 피싱을 해? 물이 없는데? 물이 있어. 있어? 물이 있어. 아, 저기 물 있구나. 아이스, he's doing fishing wearing backpack. Looks like school student. 그리고 여길 나오면 축구장. 맞지? 축구. Soccer, what do you call it? Soccer field. 여기 간간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나다니네. Oh, could you hold it for a moment? I wanna show those. 여기 집 보아. 나중에 저런 집에서 살아야지. 그지, 니키? 네. 이거는 집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집 만드는 중이구나. 아. 바람도 불고 가을이네 이제. Just like fall now. 이렇게 강의 record video while they are riding bikes on the road. 어? They're in my video. It's okay. 조용히 해봐. 들리십니까? 자연의 소리. 어? 김치? 벤치. 아, 벤치. 한국인이라 그래. 아, 여기 이제 그 쓰레기통에 강아지 똥 버리라고. 미국은 이게 난 참 좋아. 길에 쓰레기통이 많아. 한국은 쓰레기통 거의 없어. 사람들이 막 무단투기 해가지고. 'Cause people throw their, you know, entire trash in there. Not common. 이로 쭉 가면 도로가 나온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가자. We don't have bikes, so. 맞아. 우리 자전거 없으니까 도로 가면 안 돼. 나중에 자전거 사면은 타고 다니자. 한국말 왜 이래. 오케이, 일단 뭐 집 돌아가는 길이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뿅. 사실 집에 갈라 그랬는데 다른 길로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집 근처 저기 이제 다른 마트나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맞지?
아니 여기 길에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 마크가 있는데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위험하게 시리. 그냥 여기 인도로 타고 다녀야지 다니려면. 그지 니키? 어? It smells like burning. 오! 뭐야? 야, yeah. smells like campfire.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건너기 전에 잘 살피고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오케이. 이제 뭐해? 집에 가서. What are we gonna do from now on? 어디 가? Car? 14 bar? 아 맞아, 내 거 콤보스도. 어디?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뿅.